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 러시아 침공을 나섭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죠. 약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10분의 1에 불과한 5만 명 정도 겨우 살아 돌아옵니다. 어느 화가의 그림이 그 당시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몰락이 시작되죠. 2년 후에 그는요 엘바섬으로 귀향이 보내집니다. 역사가들은 이 엄청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설왕설래하지만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만. 러시아 침공 전날 한 귀족 부인 앞에서 그가 자기의 계획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댑니다. 듣고 있던 이 귀족 부인이 폐하,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죠. 부인, 모든 건 내가 계획을 하고 또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가 침공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날씨를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침공 날짜를 연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합니다.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의 교만 때문에 수십만 군인이 목숨을 잃죠. 자기의 인생도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요 교만을 일컬어서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실로 수많은 사람이 교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교만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교만 때문에 파괴를 당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제가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잠언 칠거지 악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잠언 칠거지 악.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초점 맞춰야 한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무서운 죄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엇에 대한?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정신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왕좌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미추광이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헤롯 마찬가지죠. 헤롯 왕도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그 교만 때문에 비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풍성하고 풍부한 머리카락. 그러나 그 자랑거리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죠.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만 바로 그 달리기 실력 때문에 훗날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모두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다 교만의 뿌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요 원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아하 원죄의 정체는 교만이 아닐까 왜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모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가 목회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의 문제였죠. 그러면서 교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만을 그렇게도 미워하실까요? 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특질이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루시퍼다 그렇게 붙여주셨죠. 그런데 에스겔 선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루시퍼 천사장이 너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월등하고 아름답고 우월하고 장점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까지 내가 올리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 교만함에 그가 얽히고 나서 타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아름답고 그 정말 찬란하던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음습하고 저주받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대적하시고 그 앞에서 물리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는 무슨 말을 했느냐?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우리의 영혼을 교만은 반드시 좀먹고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가장 높고 울창한 나무가 번개를 제일 무서워해야 한다. 이 교만에서 마음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들겨 패시는 불심판 같은 그러한 벼락이 떨어지는 것밖에는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의 비극은 다름 아닌 교만 때문 아닙니까? 이미 앞서갔던 배에서 무전이 왔어요. 너희 지금 그 항로에 거대한 빙산이 기다리고 있다. 속도를 줄이든지 항로를 조금 틀어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항해사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타이타닉호는 워낙 견고하고 워낙 훌륭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끄떡없다. 전속력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해하다가 결국 빙산에 충돌하고 찢겨버리고 완전히 1600명의 승객과 함께 차가운 대서양 밑으로 수장되지 않습니까? 비틀즈는요 여러분 세계 음악계에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BTS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뭘 기준합니까? 비틀즈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비틀즈 그 중심에 존 레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비틀즈는 이제 예수보다도 유명하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말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의 광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으로 존 레논을 저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는요 모든 죄와 교만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내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자꾸 심고 교만의 유혹으로 나를 건드리고 찝쩍거릴 때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든지 은근히 즐긴다든지 거기에 묶여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요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은 사형이에요. 반드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너희에게 교만의 유혹을 던지면 그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거나 즐기거나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그 시험과 유혹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교만한 마음을 주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주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야고보는요 교인들에게 마귀가 주는 이 교만에 휘둘리지 말 것을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조건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물을 보면요 물은 높은 곳에서 중력에 의하여 낮은 곳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펌프 같은 거 과학 기술에 의해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 말고 자연적인 상태의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풍부하게 있다 할지라도 고지대의 그 땅은요 그 수원지의 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존 강보다도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무궁무진하신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높으냐 낮으냐 교만하냐 겸손하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결국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여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요 이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했느냐, 기독교의 미덕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교만은 여러분 마귀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천재 소년으로 자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죠. 여러분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가 되니까 명예와 뭐 물질과 사람들의 박수와 주목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책 한 권만 내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중증 장애인인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저기 나오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이요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놔버립니다. 그리고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저 아담 한 사람을 돌보면서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봉사의 삶. 나중에 이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갈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 사생애의 시간도 그렇고 공생애의 시간도 그렇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영성인 교만 대신에 예수님의 영성인 겸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어렵고 인생에 눈물 쏟아지는 시련의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겸손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제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아이가 어느 날 소원이 있답니다. 너 소원이 뭐야? 사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사자가 되고 싶어? 사자가 되면은 고기를 마음껏 먹잖아요. 제가 그 당시 전도사니까 뭐 사례비가 90만 원, 뭐 80 몇만 원 이랬습니다. 그러니 뭐 사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얘가 사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고기를 마음껏 그러면 먹지 않겠는가?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사가지고는 아이한테 계속 먹였습니다. 다른 반찬들은 그냥 없어요. 그냥 고기만. 네가 그렇게 사자가 될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니까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요만큼씩 구워가지고 이제 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일주일을 그렇게 먹더니 나중에는 거의 막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고기를 이제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진수성찬이 맛이 없습니다. 배고파야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심령이 깨끗이 비워지고 비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해지죠. 그 겸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것을 이번 제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주간 비웠잖아요. 한 주간 금요 활력 체력 기도에 참석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금요 철야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여러분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주 동안 놓쳐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갈급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디 채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여기 딱 앉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너무 좋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임을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그게 은혜의 조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겸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가 그걸 말씀했어요. 8절 상반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가 지금 이 두 구절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기는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할 때에 먼저 이렇게 큰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이 담겨있는 곳에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회개하며 씻으라. 게다가 플러스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조차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 그렇게 회개하면 겸손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과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907년도에 이 한국교회의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회개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원산 부흥운동. 이 주역이 누구냐 하면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하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거예요. 의료 선교 통해서 내가 열심히 조선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수양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도전을 하고 있던 중에 성령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딱 건드십니다. 딱 건드셔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선교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로 조선인들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했던 간절한 심령이 있지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죄인이 납니다. 나의 교만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에서 온 벽안의 이 선교사님들이 바라볼 때는 지긋지긋하게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던 조선. 그러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 쌀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이심전심이지 않습니까? 이 의료 선교사에게 심지어는 이 조선인들이요, 그걸 느끼니까 가지를 않아요.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한테는 안 간다. 그런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를 한 겁니다. 막 통곡하면서. 그러니 막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뭐 좀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들에게도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 회개하고 겸비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게 꺼지지 않고 있다가 4년 후에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막 확 점화가 되면서 여기에 회개와 통회자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들판의 불길과 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산의 부흥운동 직후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완전히 성격과 인품이 뒤집어집니다. 쌀쌀맞고 교만했던 그가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 저분 만나 치유받겠다고 막 물밀듯이 밀려고, 심지어는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디 선교사님의 손만 잡아도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디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따뜻한 치유가 너무너무 강렬했던지 그래서 과장을 좀 그렇게 썼던지 간에 아무튼 이 하디 선교사님이 겸비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불처럼 임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럴듯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요 우리 속에는 더러움과 음란과 방탕과 교만과 미워함과 죄덩이가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신사숙녀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요 심판받아 죽어야만 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쓴뿌리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유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 주저앉아 있기 일쑤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교만하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가 거울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비한 사람의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추면 높이신다. 높이면 낮춰버리신다. 바로 그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낮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교입니다. 바리새인은 목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세리놈처럼 저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고 11조 딱딱 갖춰 붙였고 저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통회 자복합니다. 예수님이 결론 내려주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냐? 바리새인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신을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다, 낮추니까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합니다. 나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근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후유증과 부작용이 많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를 깔아뭉개야죠. 디디고 나가야죠. 그러니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원수 맺게 되고 점점 더 양심이 마비되면서 교만 덩어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삶이 이건 독고다예요. 그냥 나만 아는 아나무인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후유증 없고 부작용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거 아닙니까? 40세 나이에 모세는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교만할 수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내 동족 구원해보리라. 결국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현상수배범 돼서 도피한 것밖에 없어요. 40년 도피.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시고 80에 노구를 이끌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폴 메이어라고 하는 분은 약관의 나이인 27살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27살에 억만장자. 원래 이분은요, 대학도 나오지 않고 그냥 보험 외판원으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으리으리한 별장, 정말 아름다운 별장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거기에 수억 원이 되는 스포츠카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와, 저 집에 사는 분은, 저 별장 소유주는 정말 성공한 분이겠구나. 내가 저분에게 성공 비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계속 연락을, 쪽지를 남기고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저가 지금 바라는 것은 취업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당신께 부탁하는 것은 딱 15분만 제게 내주셔서 당신의 성공 비법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보내도 계속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끝까지 보내니까 그 별장 소유주가 그 지쳐버렸어요. 편지 그거 거부하는 것에. 그래가지고는 응답하기를, 딱 그러면 15분만 내가 당신에게 내주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폴 메이어가 눈을 초롱초롱, 귀를 그냥 탁 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군요, 이게 당신의 비법이군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군요, 그냥 추임새를 계속 놓으면서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 이 부자가요, 감명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이 청년이 정말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 다해서 듣는구나. 15분 약속을 했는데 얘기 끝나니까 2시간이 넘었던 겁니다. 이 부자가 업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저는 보험 외판원입니다. 그렇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당신 어떤 보험 회사입니까? 그러면서 말문이 열려가지고는 서로 간에 이 부자가요 큰 보험을 그에게 들어줍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이 폴 메이어가 이 부자로부터 그 큰 보험을 따내가지고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자에게 들었던 두 시간 동안의 그 성공의 비법과 스토리를 자기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가 27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도 감명받고 사람도 붙는 것입니다. 제 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일에 교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자기를 쫓아왔대요. 항의를 막 씩씩거리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데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감정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항의가 막 확 들어와 버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같이 감정적 소모가 탁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이분의 그 항의를 듣고는 겸손하게 고개를 그냥 딱 숙일 뿐만 허리를 꺾어서 40, 제가 지금 여기 부딪힐까봐 45서 못하고 그냥 조금 했는데 완전히 경첩처럼 허리를 꺾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성도님, 제가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마음 푸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너무 깍듯하고 너무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이 화났던 교인이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그러면 사람도 붙어요. 이것이 그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성 안으로 모실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막 그냥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 세마포 옷 하나 입고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기쁘다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꽁충꽁충 뛰면서 언약궤를 성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광경을 성문 위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아내 미갈이 얼마나 나중에 비난하고 힐난합니까? 당신이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여종들 앞에서도 그렇게 속살 다 보일 정도로 꽁충거리면서 채통이 없으니 왕이 영이 서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 다하여 그분을 경배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업신여김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그 에피소드를 읽고도 우리 어떻습니까? 아, 다윗이 채통머리 없이 왕인 주제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껑충거리고 속살 보이도록 했나? 우리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명받고, 야,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구나.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나도 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감명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훗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하늘 보자 높은 곳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세상 가운데 그것도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인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의 고통과 수난을 다 받아들이시죠.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낮추라 높여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